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GUI 프로그램 중에서 엔트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제 IT 보안과 관련된 영상들을 찍었는데, 그 IT 보안을 하다가 요 프로그램을 또,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램 아직은 뭐 기초 단계라서 저도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좀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파이썬 GUI 프로그램 우리가 엔트리를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이 엔트리는 이제 텍스트 입력 필드예요. 이 엔트리라는 함수 자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이렇게 텍스트 입력 필드들을 몇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통 이제 버튼이나 아니면 이렇게 액션들을 할수 있는 것들을 만들죠. 그래서 뭐 아이디나 뭐 패스워드 같은 걸 입력을 한다. 그럼 여기다 사용자 입력을 받아야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엔트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엔트리도 똑같이 적용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위에, 사용자 위에,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위치, 어떤 위치에다 이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옆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꾸미는 거죠. 백그라운드도 꾸미고 뭐 텍스트 입력도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반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트리를 사용하기 전에 백그라운드 되는 윈도우즈 창에다가 어느 이제 공간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지오메트리로 이용해서 약 400, 400 정도의 크기로 저희가 저 지정을 할 겁니다. 이거는 똑같이 앞에서 한 거와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기초부터는 이제 하나 입력을 하도록 할 건데요. TK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엔트리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위드 값은 한30 정도? 예, 우리가 입력하는 필드의 넓이죠. 이것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로 지정한 하나를 저희가 배치를 시킬 겁니다. 똑같죠? 앞에 하고요. 그래서 X는 20, Y는 20, 네, Y는 20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똑같으니까 뭐 다른 거 지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만 하고 난 뒤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필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되는 그러한 뭐그 폰트 크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또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는 버튼을 하나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요, 앞에 배운 거하고 좀 이렇게 섞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응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가 버튼에서는 이름을 작성 후 예, 클릭하세요 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죠. 우리가 액션을 할 것은 커맨드로 지정을 해서 클릭 btn이라는 함수를 불러올 겁니다. 여기까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을 저희가 또 위치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X는 20, X좌표 20, 그 다음 Y좌표는 뭐한40 정도 이렇게 위치를 시키시면 되고요. 이대로 실행시키면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아직 이것을 우리가 함수를 지정을 해주지 않았죠. 자, 그래서 define을 해서 저희가 클릭, 그 다음 btn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요것을 입력을 한 것을 알려줘야잖아요. 그래서 입력한 것들은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로 제가 지정을 할 것이고요. 여기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텍스트는 txt라고 합죠. tx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엔트리 쪽에 get이라고 이렇게 받아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쪽에다가 저희가 입력한 것을 버튼의 텍스트에다가 변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txt라고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은, 여기에서 입력했던 것을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 버튼이 바뀔 겁니다. 입력한 걸로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F4키를 누르시고 난 뒤에 이렇게 이름을 작성한 후 클릭하세요라고 써 있죠. 저는 조정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작성한 것을 클릭하면은 예, 조정원이라고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라벨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작성을 하면 그 라벨 쪽에다가 발생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더더 응용을 한다면은 라벨에다가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구구단 같은 거를 작성을 하면, 구구단은 앞에서 제가 파이썬 입문 과정에서 이제 했었죠. 좀 다뤘죠. 그래서 구구단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뭐 구단, 뭐 3단 이렇게 입력하고 구구단 하면은 아래 필드로 예, 구구단의 결과들이 나오게. 뭐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어떤 거를 만들 거냐면요. 이제 아까 구구단처럼 합을 만들 겁니다. 합이란 것은 두 개의 엔트리 값을 만든 다음에 그 엔트리의 첫 번째 값하고 사용한 거하고, 이게 첫 번째죠. 예, 이게 첫 번째 엔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입력값, 입력이라고 쓸까요? 엔트리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난 뒤에 엔트리를 1번, 1번, 그 다음에 2번, 2번 이렇게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 20이기 때문에 여기 20, 뭐한40 정도? 예, 4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은 예, 70 정도로 위치를 시켜줘야겠죠. 아래에 저희가 버튼이. 그러면은 이 창에 텍스트 입력 부분이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버튼이 이렇게, 이렇게 입력이 위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이 버튼을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숫자를 입력하고 두 개를 입력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제 합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뭐 나중에 이제 라벨을 해도 되는데 라벨을 굳이 뭐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합을 예, 합 계산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합계산을 하고요. 그러면은 우선은 요거는 다 만들지 않았지만 어떻게 나오는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두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합계산하면은 여기 합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위쪽에다가 저희가 텍스트 1과 텍스트 2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1, 그 다음에 텍스트 txt 2라고 하면은 조금 네, 텍스트 2라고 하죠. 예, 네, 그렇죠. 그럼 하도록 하죠. 엔트리 2.get으로 이제 받으시는 거죠. 엔트리 2.1.get으로 또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 요거를 그러면은 텍스트 3은 txt 1과 txt 2를 더해야겠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3을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들어온가 봅시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결과가 잘 나오는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누르시고, 그 다음에 1, 2, 3, 1, 2, 3, 그 다음에 뭐 1, 2, 3, 이렇게 해서 합을 계산하면은 1, 2, 3, 1, 2, 3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문자를 더한 거죠. 이것도 문자 형태, 이것도 문자 형태이다 보니까 문자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파이썬 그 기본 프로그램 할 때, 플러스 할 때, 일부 계산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변환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입력받는 부분에다가 인트젤로 이렇게 형변환을 여러분들이 시켜줘야 합니다. 인트젤로 형변환을 시키시면은 아래 것은 어차피 여기서 인티저로 발생한 것들이 두 개가 인트형이기 때문에 아래는 예, 정수형으로 똑같이 txt 상은 예, 인트형으로 예, 받겠죠. 그럼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나오는가 보죠. 자, F5키를 누르고 그다음에 123 123 누르고 합계산하면 246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하나의 이제 계산기 중에서 플러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결과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버튼이나 입력하는 부분들을 많이 눌러서 이제 곱하기, 나누기, 뭐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번호 버튼들을 누르면은 각각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굉장히 이게 길어지겠죠. 근데 어차피 반복이다. 예, 반복으로 하는 것이고 버튼도 각각에 따라서 더하기 버튼, 이제 뭐 마이너스 버튼, 그다음에 곱하기 버튼 이런 식으로 다 분리를 시키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목이죠. 예, 제가 여기까지 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사하시면서 거기에 맞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결과값들 정상적으로 나오는가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계산기도 예,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